안녕하십니까. 나마사면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현재 시간 5시 50분 폰을 켰는데요. 장막판만 올렸습니다. 자, 올렸는데 왜 곡소리를 내냐고요. 곡소리를 안 내니까 증시가 오를 생각이 없어가지고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SOS의 5.17 라이스브라 역시 곡소리를 내줘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SOS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RSI가 50인데요. RSI 70 이상 되면 그때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조금만 살려주세요. 5% 급등하면 안 됩니다. 15% 급등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사면 물린다 TV 물린답니다. 다크 철가방 행예화 777 행운의 숫자 777을 오늘 후원해 주시가지고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3천원 줬는데 라이스 브랄 라이스 까오리 감사합니다님. 야, 그래도 장막판만 올려가지고 와 다행입니다. 다우존스 0.30 상승을 했고요. 라이스 브랄 나스닥은 0.03 도이토는 마감했습니다. 와, 나스닥 세다. S&P 500은 0.10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89 급등이 났습니다. 레스 필라델피아.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CPI 대기 미국 증시 혼조 삼성전자 반도체주 반등. 자, 제가 말했답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위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 0.37 이거 말 올렸습니다. 아따, 막 4% 정도 하락했을 때 거의 뭐 한강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0.37로 끝나서 다행이고요. 많이 떨어질 때는 한 170달러까지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스톡 게이팅슬로우 38이고요. 음물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락할 때마다 이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강큰 삼남자이기 때문에 삼슬라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수해 줄게. 와, 존버했더만은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했네요. 돌아삐겠다. 자, FNGU 또이또이로 끝났습니다. 와, 말 올렸습니다. 그래, 희망이 있어 보인다. 역시 참아보겠습니다. 제 계좌입니다. 마이너스 53%. 아직까지 마이너스 40%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BULZ 마이너스 75%. 이거는 뭐 답이 없다. 평단급까지 올라면 한참 멀었다. 따마 진짜 씨. 자, CWB 마이너스 35%. 귀엽다, 귀여워. 진짜 언제 올라갈 거니? 자, FOS 마이너스 52%. 이거는 뭐 얼마 종목이 수가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FNGU 마이너스 40%. 가장 크게 비중을 실었고요. 아따, 마 답 없다. 답 없어. 좀 크게 가자. 좀 살려주세요. SOS 마이너스 62%. 눈물밖에 놓지 않습니다. 자, TQQ 마이너스 36%. 답 없다. 답 없어. 자, 월순이 상위 86%. 이 뭡니까? 86% 뭐 존나 못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건가? 상위 1%가 잘한 거 아이가? 자, 키움 영운조 현재 순위 5,995위. 잘한 건가?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상위 1%가 잘한 거 아닙니까? 86이면 뭐 거의 뭐 뒤에서 몇 번째고. 아이고, 다 없어. 홀딩 합시다. 오늘 영상도 동지애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